근데 우리 미소녀채는 어때요? 미소녀채는 눈이 이따만해요. 엄청 커요. 그래서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동공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게 어색하게 시선을 흐트러 놓는 형태로 나타나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번에 옆모습 그리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고 이제 영상도 올라갔죠.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근데 그때 제가 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못했어요. 이제 1부, 2부로 나눈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눈만 따로 떼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옆에서 본 눈을 그릴 때는 앞에서 본 눈과 똑같이 그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본 눈이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생긴 눈이 나의 디폴트 값이라고 치면은 옆에서 본 눈은 어떻게 된다? 이걸 딱 반을 나눈 요 형태가 옆에서 본 눈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드렸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눈은 거대한 반구 위에 그려져 있는 거랑 비슷하다. 조금 볼록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만 볼 수 있게 돼요. 이 반대편은 어떻게 돼요? 이 뒤에 가려져서 볼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본 눈은 반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쪽이 되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눈의 가로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본에 비해서. 앞에서 본 눈이랑 옆에서 본 눈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옆에서 본 눈이 조금 더 약간 네모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본 눈은 좀 더 옆으로 길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옆에서 본 눈은 조금 더 정사각형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짧은 정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옆에서 봤을 때도 원래 캐릭터의 눈 사이즈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너무 길게 그리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요, 이 눈이 반만 보이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이 캐릭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눈이 원래는 얼마나 긴 거예요? 거의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거잖아요. 눈동자는 굉장히 작고 완전 째진 느낌 매 인상이 되는 거지. 너무 길게 그리면은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 눈동자가 반쪽아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정확히는 이제 홍채가 반쪽아리가 되어 있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냐 하면은요, 요 라인이랑 이 라인은요 따로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라인은 뭐예요? 안구 자체의 덩어리 라인이에요. 그쵸? 요거는 홍채의 동그라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의 속도랑 이 라인의 속도가 같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얘는 조금 더 평평해 보이는데 얘는 조금 더 동그랗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요 라인은 홍채의 이 바깥쪽이 아니기 때문에 요 라인이 아니죠. 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획은 전체 요 안에 숨어있을 커다란 안구의 그 선에 가깝고 요거는 홍채의 라인.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박자가 달라집니다. 자, 이것도 또 잘못 그리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눈동자를 이렇게 옆에서 본 걸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선과 오른쪽 선을 같은 박자로 그려버리는 경우죠. 그러면은 뭔가 눈동자가 길어 보인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좀 아쉬운 느낌 들어. 약간 그럴 때 보통 이거가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쪽은 생각보다 좀 더 평평하고 그리고 이쪽은 훨씬 더 동그랗게 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요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 흰자의 모양에 따라서 이 캐릭터의 인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 제가 그린 것 같은 경우에는 둥근 눈의 형태예요. 둥근 눈의 형태의 특징이 뭐다? 앞꼬리랑 뒷꼬리가 같은 선상에 있는 느낌이 들 때 둥근 눈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반땅을 했을 때도 당연히 약간 가운데쯤에 이 꼬리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요, 모양 이상의 눈이 된다고 한다면요, 얘가 앞에서 본 눈은 이렇게 생긴 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보시면은요, 요 꼬리가 훨씬 아까보다 위에 있는 느낌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이제 옆모습을 그린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훨씬 더 직선감이 있게 잘릴 것이고 여기가 밑꼬리가 조금 더 끌어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 캐릭터의 생김새에 따라서도 조금씩 끝라인이 결국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원래 자기가 그리는 앞모습을 반땅시켜서 실제로 해보시면은 제일 쉽게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조금 더 둥근 눈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점이 가운데에 있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조금 더 삐친 눈이라면은 오히려 약간 더 직각삼각형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쪽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되겠죠. 인상에 따라서 옆모습의 이 꼬리 형태도 조금씩 달라지니까
있으니까 자신의 그림체를 한번 반으로 나눠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 높이감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경 써보면 좋은 거 동공 가운데 요거를 동공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이번에 옆모습 그리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한 분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눈을 그리는 법 강의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빼먹는데 이 동공의 위치를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서 그려야 되는데 강의 영상 같은 데서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꼭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홍채의 동공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요, 그 안에 골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위에 막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실제로는 안으로 이렇게 살짝 밀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공은 실제로는 조금 더 안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요,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동공이 조금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홍채의 완전 가운데 동공이 위치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조금 더 저 뒤쪽에 위치하게 돼요. 여기서 봤을 때도 동공이 조금 더 밑에 있게 돼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거 추천을 안 해요. 요거는요, 본인 그림체를 생각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실사가 이렇게 생긴 거는 참 트루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소녀체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요 오히려 어색해져요. 이거를 안으로 그리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냐면은요, 시선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캐릭터를 이쪽을 보는 느낌을 주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시선이 약간 이쪽으로 끌려오면서 되게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눈빛이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실사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정도는요 시선을 막 헷갈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미소녀체는 어때요? 미소녀체는 눈이 이따만해요. 엄청 커요. 그래서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동공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게 어색하게 시선을 흐트러 놓는 형태로 나타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실제로 좀 더 실사에 가깝게 눈을 작게 그립니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제 약간 미소녀체다, 눈이 이따만하다 하면은 동공 그냥 약간 그린 듯이 그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미적 허용이라는 거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여기서 조금만 디테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그려서 완결시키면요 좀 맛없는데 좀 심심한데 약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뭔가 더 막 꾸며주고 싶고 여기 막 속눈썹도 이렇게 넣어주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팁을 좀 더 추가로 드리자면은요, 요 부분에서부터는 말 그대로 속눈썹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참고로 요 라인은요 여기까지가 흰자죠. 지금 상황상 흰자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선을 그려놓고 여기까지 흰자를 연장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 많이 착각하는 거니까 반드시 흰자는 여기까지 딱 끊어야 됩니다. 속눈썹만 이렇게 뾰족 나와주시면 되는데 깨알 팁 추가를 드리자면은 요거를 그릴 때 얘를 두께를 똑같이 하시면 뭐 나쁘진 않은데 두께를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제가 그린 것처럼 약간 더 아이라인과 분리되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좀 더 디테일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걸 잘못 그리면은요 약간 눈꼬리 앞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눈꼬리 요 앞부분까지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착시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누가 봐도 속눈썹이라는 느낌을 명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또렷하게 딱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잡아가도록 하죠. 여기 흰자가 더 나온 느낌이 들죠. 실제로도 여기 안쪽 라인까지 그렸죠.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옆에서 본 눈이라기보다 조금 이렇게 앞모습으로 살짝 돌아간 눈이 됩니다. 오히려 이게 생각보다 덜 예뻐 보여요. 눈을 오히려 반딱 내면은 그게 더 안 예뻐 보일 것 같잖아요. 뭔가 이 라인까지 앞에까지 딱 그려가지고 다 이렇게 해줘야 더 예쁠 것 같잖아요. 예, 착각입니다. 훨씬 예뻐요. 제대로 옆모습으로 그려주는 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공은 이제 이쪽 위치에 있게 되고 그리고 홍채가 도는 속도를 좀만 빠르게 바꿔볼게요. 이제 눈동자가 반원의 느낌이 조금 더 날 수 있도록.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딱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요 두께랑 요 두께가 너무 똑같으면은요 마치 속눈썹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앞꼬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확실히 나눠줄 수 있게 그려주시면은 조금 더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듣기 쉬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자, 수정했습니다. 자, 이게 원본입니다. 눈도 이제 확실히 제 위치를 좀 찾았다는 느낌이 들죠. 옆에서 본 눈의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나요?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 옆에서 본 눈이 이런 느낌이었나? 약간 어색한 느낌에서 아 약간 이 느낌이구나 약간 납득되는 느낌으로 바뀐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딱 반땅 떨어지는 느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다시 눈에 대한 얘기.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약간 튀어나온 건 괜찮아요. 이제 눈 아래 라인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이거가 약간 역으로 도는 느낌. 이게 아쉬워요. 그럼 얘는 앞에서 봤을 때 눈이 약간 이렇게 생겼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오히려 바깥쪽으로 돌았다고 생각하면 사실 바깥쪽으로 돌아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동공이 좀 안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다 넣어도 정답이고 바깥에 넣어도 정답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본인의 그림체를 맞춰서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눈이 크면은 안쪽에 있을 때 약간 시선이 어색해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앞에다가 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다고 아까 그랬었죠. 자, 그리고 바깥쪽 라인이 뭐다? 너무 네모나죠? 그럼 얘도 또 어떻게 돼요? 앞에서 봤을 때 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너무 그렇잖아요. 약간 더 뾰족한 느낌으로 보통 마무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각이 세다. 그래서 약간 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눈동자 느낌 확실히 어색하긴 하죠. 그 느낌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저번에 옆모습 그린 거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입으로 눈 그리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